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한 대략 그뭐 한국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한 5만, 6만 교회 되나요? 하여튼 거의 만 교회 정도가 뭐 교회가 아니지 만 개의 예배당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문을 닫았는데 이제 이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야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에 만 개가 없어진 거예요. 만 개가. 근데 문제는 그게 만 개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없어지느냐? 실은 이제 그 표현이 잘못된 거죠.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라 한국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교회라는 개념을 잘못 가르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특히 목회자들이 큰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은 이 교단과 그다음에 이 예배당 건물이 있고 성도가 있고 그리고 이그 교육자나 이 교회는 또 교단에 소속되어지고 그런 조직이나 이 건물이 있어야 이제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직도 없고 건물도 없으면 교회가 아니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교회는 북한에요 몇십만 명이 있어요. 몇십만 명의 이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북한에 물론 형식적으로 보여주려고 그 교회 예배당을 하나 만든 건 있지만은 그거는 별 의미가 없고 선전용이고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북한의 성도님들이 있거든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거기는요 건물이 없어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어요. 그렇다 목회자가 있느냐? 목회자도 없어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정말 대대로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6.25 사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신앙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내려와서 그것은 영락교회가 그때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락교회인데 그런데 많이 성도님들 중에 안 내려오고 못 내려온 성도님들도 그게 많이 있었어요. 공산화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대를 이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배당도 없고 거기에는 조직도 없어요. 심지어는 교육자도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교회가 아니냐? 아니요, 교회죠. 누가 진짜 교회냐? 제가 볼 때는 북한에 있는 게 진짜 교회 같아요. 한국은 예배당도 크고 교단이라는 조직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다 있지만은 그래야 거기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그럼 교회는 뭐냐라는 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 아닙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는 그냥 예배당이고요. 교회라는 것은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건데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라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뭐가 교회냐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이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뭘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하니까 그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가 뭐냐 하니까 예수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 건물이나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그냥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인 거죠. 그런데 막 이게 한국 교회가 뭐라고 가르치냐니까 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예배당을 짓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제 성전 개념이 바뀌었거든요. 자,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뭘까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 아닙니까? 회개? 아, 야, 믿음, 회개 이런 것도 중요하죠. 뭘 믿습니까? 누구에게 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리고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성령이죠, 성령. 이게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이 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뭐 성전이 화려하고 솔로몬 성전 같이 뭐 대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한다. 그 임마누엘이거든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그곳에 계시는 것이 성전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전은요, 모양이 다양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전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성전이 없을 때는 한때 에덴 동산 같은 데는요, 그 동산인데 하나님이 임재가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이 성전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모세가 시내산 이게 출애굽을 시켜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그 십계명을 받고 할 때에 이때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내산이 성전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성막 하늘에서 모세가요. 하늘에서 성막을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 하늘의 성막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에서 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늘에서 본 성막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가운데에 예, 그리고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되죠? 성전이 되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은 여호수아와 그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을 또 만들어요. 제2성전을 또 그때 저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오고 학계 스가랴 막 이렇게 성전을 짓도록 막 독려하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드러나 놓으세요. 그러면서 성전이 한번 파괴되는데 다시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이걸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오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자,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야, 그 헤롯 성전, 이 제2성전을요, 막 건축, 헤롯이 인기를 얻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정축해요. 멋있게 정축해가지고 헤롯 성전을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시켜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있었죠? 누구에게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인간들은요 기존 일이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본 게 그 어떤 뭐 예배당 건물 형태만 봤기 때문에 그 예배당 형태에만 이게 교회답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과 성전이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것이 산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것이 성전이 되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광야인데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 왜?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뭐가 나오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오순절날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고 그래서 교회를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도 이거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고 그게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건물이 뛰어나고 오늘날 보면요. 건물이 뛰어나고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럽에 수많은 그 예배당들이 있었죠. 그 예배당들이요. 이 뭐 나이트 클럽이 되어지고 난리가 뭐 아니 교회가 나이트 클럽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예배당인 거예요. 건물인 거예요. 건물은요. 그 생긴 게 그렇게 뭐 생겼다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나이트 클럽 술집을 만들면 술집이 되는 거고 얘다가 뭐 그냥 뭘 만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있느냐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자기 심령 속에서 고백하는 자들의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아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그럼 교회 개념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고 이걸 성전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야,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자들과 야, 이게 참 재밌어요. 자, 요걸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늘, 땅.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기도문에 이런 게 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러려면 또 이제 기본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데, 자, 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고 모든 인류는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죽어서 태어난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주냐니까 하늘을 가르친 게 아니라 땅을 가르쳐줘요.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는지,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만 가르쳐줘요. 왜냐니까 우리는요, 하늘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땅에서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땅에 대해서만 알지. 그러니까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쳐 준 것이요. 이것이 이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 땅에 대해서 땅만 아는 자아. 과학도 그런 거잖아요. 과학도. 과학이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보니까 이 물질 세계라도 정말 깊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거죠. 그게 이 물질 세계의 법칙과 뭐죠, 이렇게 질서, 그거를 연구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그냥 물질 세계, 이 땅에게만 속한 거예요.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으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냥 땅에 속한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가지고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있다이 이렇게 무식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이 창조한 뇌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막 그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좀 먹물튄 분들이 머리에 많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냥 땅에 속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땅밖에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세상은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니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자, 우리의 이 자아가, 이 자아를 가지고는요, 죽었다 깨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돼지가 인간을 알 수 없듯이, 돼지와 인간 차이는요, 극복이 안 돼요. 아무리 돼지에게 좋은, 그 뭐죠, 오페라를 들려주고, 뭐, 정말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 나오는 그런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여줘도 돼지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있다만 한 걸 돼지한테 줘보십시오. 돼지가 막 이게 할렐루야 하고 기뻐할 게 아니에요. 돼지는 씹다가 그냥 콱 받아버리고 밟아버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돼지와 인간의 이 간격이 엄청나게 극복이 안 돼요. 돼지는 인간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돼지와 인간 간격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이 더 커요. 인간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이 영역에 대해서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계시,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요, 다 인간이 알려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 이거는 그냥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이 뇌가 있고 이 자연 질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가 만든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서 그냥 막 하는 수준이지, 정말 하나님의 수준에는 인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인간은 하나님, 돼지가 인간을 극복하지 못할 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따위 교만함으로 끝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를 가지고는요, 이 자아를 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이 세상에 속한 자아를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이 뭐냐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이 사건이요, 단순하게 예수님만 죽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건은 땅에 속한 나의 자아, 땅에 속한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같이 죽은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나의 이 병든 자, 하나님을 모르고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가는 그 병든 자아가 죽은 거예요. 이 자아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고 이 자아를 가지고 노력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야 한다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아에 속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자아를 힐링하고 자아를 어르고 달래고 자아를 성취해 보려고 하지 성취하고 물론 땅 안에서는 자아를 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땅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하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속한 이 자아와 십자가에서 대신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실 때에 이 말이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이 우리도 땅에 속한 자가 죽고 하늘에 속한 자가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때 우리도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졌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로운 자아, 이 새로운 자아만이요 이 땅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자, 보세요. 육체는 내가 있지만 영의 세계라는 것은 영의 세계라는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해요. 영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라는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것인데 육체는 여기에 있지만 나의 영은 하늘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내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육체는 땅에 있지. 내 몸은 육체는 땅에 있지만은 나의 영과 나의 진짜 생명과 나의 존재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를 하늘의 시민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시민.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내가 비록 육체는 여기 있지만은 나의 영과 나의 생명이 지금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그러니까 뭐냐? 땅에 너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해요.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나의 존재와 나의 생명이 지금 뭐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앞으로 하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지금 내 생명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비록 내가 내 몸은 여기 있지만은 비록 내가 내 몸은 여기 있지만은 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하셨느냐? 제가 지금 교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내가 내 생명은 하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고 내 몸은 이 땅에 있어요. 내 몸은 이 땅에 있고 내 생명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자, 보세요. 내 생명은 하늘에 있고 몸은 땅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하늘의 시민들이 있는데 몸은 땅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땅에 속해 있으면서 땅에서 살고 그냥 뭐 종교 생활하고 막 교회 좀 다닌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늘 백성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내 생명이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 시민이냐? 땅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난 거예요. 하늘 백성.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네 존재 자체가 땅에 속한 존재는 끝장나고 너는 이제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이 땅의 것은 너하고 상관이 없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마라. 낫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이걸 교회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몸은 땅에 있는데 몸은 땅에 있는데 생명은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죠. 그래서 뭐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교회를 뭐라 하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하늘에 있고 몸은 땅에 있는 거죠. 그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요. 무슨 일이 있느냐니까 보통 보면요 하늘에서 열리면요 땅에서는 다 열리게 돼 있어요. 하늘을 뭐라면 이게 실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실체고 땅을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 하늘이 실체고 이 땅을 그림자라는데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림자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그림자가 여기 있다. 이 그림자를 포크레인 가지고 막 끈다고 해서 그림자가 움직이십니까? 그림자는요,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고 이 하늘의 실체가 움직여질 때, 본체가 움직여질 때 그림자가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는 실은요, 감아보면 뭐라고 하냐 이래요. 하늘에서 지금 천군천사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하늘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 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은 이 교회밖에 없어요. 왜? 누가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늘과 이 땅에 있는 교회 외에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늘에 누가 왕입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의 왕을 인정하는 곳이 이 땅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곳은 이 교회밖에 없어요. 왜? 존재 자체가 하늘에 속했으니까.
그래서 내 존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긴다고 했어요. 왜? 이미 이기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그 이김이 나의 이김이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이미 주님이 제사함을 끝났죠.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권세가 이미 깨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겪는 것뿐이에요. 그 과정이 좀 길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뭘 믿어야 되느냐? 여기서 나의 병든 자아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병든 자아를 가지고 눈물겨운 노력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땅에 속한 자는 죽었다 깨도 신앙생활을 못해요. 뭘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미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장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인거든. 이 사실이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해됐어요? 아멘? 아멘. 네.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요. 기독교는 윤리, 종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도덕으로 노력해서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진리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래서 인간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 수준으로 그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얘기를 해줘야 이해가 되지 하늘의 얘기를 해주면 이해를 못해요. 자, 그래서 뭘 하느냐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게 이제 실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실체. 실체가 움직이지만 땅이 움직여요. 그런데 유독 한 존재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움직이는 존재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여기 수많은 여기서 수많은 그 천사들 천군의 천사들이 있어요. 이 천사들 하늘보다 먼저 가는 곳이 있어요.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보다 먼저 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예요. 천군 천사들이 교회를 보면서 천군 천사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는 곳이 어딘지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 천사고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권세들에게 이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는데 뭘요? 교회로 말미암아. 그게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가 몸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되어지는 이것을 하늘의 천사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늘의 모든 충만함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 여기서 이루어지. 인간이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이걸 누가 하느냐? 인간이 못하죠. 이건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면 믿음 필요 없죠. 우리가 이해되면 알면 되지. 그걸 왜 믿어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돼지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니까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머리에 지식으로 한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뭘 믿느냐? 주님이 이루어오신 이 진리를 믿는 거고, 주님이 이루어오신 이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 어떤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늘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땅하고 상관없어요. 땅에 매이지 않아요. 존재가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땅에 매이고,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아 성취하는데, 근데 관심이 없어요. 사실 뭐 나는 돈 많이 주면 받겠지만 사실 나한테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내게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있지. 이미 나는 마침표가 찢어졌어요. 이미 다 이루었어요. 이미 다 성공했고.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것을 얻었고, 하나님의 시민권이 됐는데, 뭐, 이 땅에서 빌어먹을 것이 있다고, 지질 메고, 뭐, 이 땅에서 좀 못 먹으면, 뭐, 한탄스럽고, 개탄스럽고, 그런 게 어딨어요. 내 인생은 이미 하늘에서 끝장났고,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뭘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미 다 성공했는데, 뭘 가지려고, 내가 이미 다 가졌는데.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 그러니까요, 순교하는 걸 기뻐했어요. 순교하는 걸 기뻐했다고. 왜? 이제 내 고백을 완성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데, 하늘의 백성으로 완전히 이제는 확정되어지는 시간이 순교하는 시간인데, 뭐하러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고 헤매고,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뭐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뭐 더 뭐 노후 대책해서 하면서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의미 없게.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론을 찍어내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키려면요, 아들을 희생시킬 만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가치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보물이라고 하고요. 그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면요, 인생 다 바치는 거예요. 인생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중에 인생을 안 건 사람이 없어요. 인생을 안 건 사람이 바보지, 안 믿는 거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여전히 땅에 속해서, 땅에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믿으셔야 돼요. 이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인 것, 그리고 하늘의 시민이 되어진 존재, 그리고 하나님 내 생명이 지금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늘이 드러나는 하나님 우리의 몸이라는 것, 주님 우리가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것, 그리고 교회가 되셔서 하늘의 그 모든 신비가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천사들이 보고 지혜를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교회됨을 자각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그리고 교회 위에 열방의 주 믿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